안녕하세요, 꾸보입니다. 오늘 곤 다이어트 식이섬유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제품은요, 차전자피 분말과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 그 알로에 추출물 분말, 폴리덱스트로스 누룽지 분말, 락티로스 파우더, 생선 콜라겐, 호남 유산균 5종 분말, 다시마 분말, 사철수 추출물 분말, 프로폴리스 추출물, 스크랄로스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게 다이어트 슬림 식이섬유로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제품이고요. 이 제품은 하루에 얼마 먹는가? 하루에 두 번, 한 번에 한 포를 충분한 양의 물과 함께 섭취를 하시면 된다고 하는데요. 이게 물에 들어가면 엄청 많이 부푼다고 해요. 그래서 포만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오픈! 자, 이런 식으로 들어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한 상자에 30포가 들어있어요. 30포. 자, 소리 들리시나요? 사각사각사각사각. 이런 걸 여실 때는 이 위에 부분에도 가루가 묻어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다 먹어줘야 됩니다. 치고 얘를 뜯어서 여기 점선 방향으로 찢어주세요 했는데 제가 반대쪽으로 뜯었네요. 점선 부분으로 제가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손으로 딱 하면 이렇게 짠 이렇게 바로 손쉽게 뜯으실 수 있습니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향기는 약간 한약재 느낌이네요. 한약재. 워낙 한약을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거부감 없이 먹을 수 있어요. 몸에 좋다고 생각하면 다 맛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고소함이 입에 살짝 남네요. 그렇다고 막 거부감 있는 맛은 아니에요. 네. 자, 다이어트를 위해서 포만감을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이 제품을 먹으면 밥을 많이 안 먹을 것 같아요. 밥을 많이 못 먹을 것 같아요. 안 먹는 게 아니죠. 못 먹는 거죠. 배가 가득 차니까. 네.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 고온 다이어트 식이섬유였습니다. 네, 여기 앞에 바로 크게 써있네요. 차전자피식 서, 시, 뭐야? 이거 발음이 왜 이렇게 어려워? 차전자피 식이섬유 제품이고요.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 제품이라고 합니다. 가르시니아가 다이어트에 되게 효과적이라고 제가 들었었거든요. 그런 제품인 것 같군요. 이렇게 되게 가루 분말처럼 생긴 건데 이제 입에 들어가서 위로 들어가서 물과 함께 만나면 이게 팽창이 돼서 위를 가득 채워주는, 가득까지는 안 채워주나? 40배라고 들었거든요, 제가. 40배로 늘어난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물이랑 다 하면. 붕붕붕붕붕. 그러니까 이렇게, 칼로리를 보시면, 1일 섭취량 2포죠, 2포. 그럼 2포에 40칼로리란 얘기예요. 그럼 한 포에 20칼로리밖에 안 한다는 얘기네요. 오. 식이섬유가 가장 많아요.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로 식이섬유가 16%라고 합니다. 두 포를 먹게 되면. 지방, 단백질, 당류는 들어있지 않네요. 나트륨 1%, 탄수화물 3%. 단백질은 단백질 영양제나 단백질은 닭가슴살 많이 드시겠구나. 다이어트 하시니까. 거기서 많이 섭취를 하시면 되겠군요. 식이섬유, 맞아. 지금 식이섬유가 굉장히 부족한 사람들이 많아요. 맨날 고기 먹다 보니까 야채를 많이 안 드시는 분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식이섬유가 굉장히 부족한 분들이 많아요. 고기 뷔페가 많은데, 고기 뷔페를 가서 야채를 고기보다 많이 드시는 분들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많이 안 드시는 요즘 현대인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 고온 다이어트 식이섬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꾸부놀이터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